문제요? 20번이요? 비즈니 표시를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 표시요. 여러분, 이제 비즈니 표시는 먼저 뭐를 봐야 되냐? 먼저 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의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뭘 얘기한다? 표의자의 생각, 생각을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진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 여기서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 여섯 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당시의 상황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죠. 그래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는 것. 대출금 명의를 대여하는 것. 자, 네 번째는요. 뭐죠? 사립학교죠? 사립학교요. 사립학교가요.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돈을 빌린다. 교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스스로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로자가요. 사직서 제출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진이 있는 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증여하기로 하고 이게 바로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다?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가 결여됐다는 말은 비진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비진이다 이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출금 명의,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죠.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있는 것 그럼 큰일 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채무부담의 의사, 여기까지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 진이가 없는 것, 그럼 뭐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렸죠. 교직원. 그럼 교직원들의 의사는 뭐다? 주채무자로서.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막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것은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다섯 가지. 됐죠? 안 볼까요? 20번이요. 20번 1번 보세요. 진이는 뭐냐? 진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한다. OX, X.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한다. 이 말이고요. 자, 2번은요. 2번은 뭐냐? 두 번째 끝이에요. 강박에 따라서 증의했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딱 거기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이것을 말한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고. 자, 3번을 보세요.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증여라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줄고요. 증여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이걸 뭐라 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증여한다고 의사를 표시했죠? 의사를 표시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이다. 왜? 생각이죠? 생각. 그것을 말한다. 진이라고 얘기하죠. 생각을 했다면 진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성립한다. 틀렸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아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똑같아. 3번하고 4번은 똑같은데 4번은 좀 더 작게 쓴 거예요.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 말이잖아요. 이거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진이 있느니라. 비진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체물로서 서명 날인했다. 이 말은 친구를 위해서 대출 명의를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서명 날인한 경우 거기 줄고 거기다 써.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됐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는 것은 언제 해석하는 것이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돼. 그럼 여기는 진이 있는은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진이 있는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이죠? 갑이 여기서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 진이 있는 하죠? 을하고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선악을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보호돼. 그럼 병도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의 진이는 의사주의 표시자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 의사주의 표시지는 언제 쓰는 것이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고 무조건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하기를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이 5번의 지문이 진이 있느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은행 봐봐. 은행. 은행은 상대방이에요. 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이 채무 책임을, 채무 부담 의사를 진다. 을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진이 있느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봐보세요. 1번. 자의로 스스로. 스스로니까 진이 있느니죠? 스스로.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은 비진이 표시가 된다. 틀렸죠? 1번 틀렸죠? 20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자, 2번은요. 사직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죠?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줄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진이 표시죠? 그럼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뭐예요? 진이가 없는 표시다, 이 말이죠?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비진이 표시를 하죠? 그럼 원칙. 원칙은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표시대로. 표시가 뭐죠? 등기죠? 등기대로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을이 소유자라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가 실이 돼야 돼. 을 이걸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이 소유자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요. 원칙. 그런데 예외는요, 예외. 예외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진이 표시를 해. 비진이 표시. 그럼 비진이가 뭐요? 증여를 할 마음이 없는데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을이 뭐죠? 을. 을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요, 갑의 비진이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뭐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등기를 뭐란다? 등기를 표시라고 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표시가 뭐다? 무효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병은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 이 말이죠. 그래도 그 다음 사람 병은요, 누구일 때? 선이 일대 보호되고 악의 일대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 일대 소유자가 된다. 선이 일대.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그 다음 사람 정은 뭘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선이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본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이 일대 소유자. 악의 일대는 소유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비진 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비진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뭐가 실이 돼야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 사람을 뭐로 보냐? 이 사람은요, 근로자로 봐.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로 보냐? 이 을을 뭐죠? 회사 사장, 회사요. 그러면 회사. 회사의 경영방침이라고 돼 있어. 회사의 경영방침이요. 사용자가 대표자죠? 사용자가요, 사표를 내려고 지시를 해. 강요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의 뜻이, 그러면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 비진이? 근데 사표를 냈다,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 근데 그것을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안다. 왜요? 상대방의 회사가요, 지시했고 강요했잖아요. 사표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표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무효가 돼. 그러면 표시대로 유효가 되려면 비진 표시에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1번 한번 봐보세요. 아, 2번이요. 사직에 의사 없는 줄고요. 사직에 의사 없는 비진이죠. 사용자의 지시 줄고요. 사용자. 사용자를 상대방이죠. 지시는 뭐죠? 지시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 줄고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되죠?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4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맞아요?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그래서 107조, 108조, 104조. 몇 번 얘기했죠? 104조, 107조, 108조. 이 세 가지는 누가 입증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 5번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요. 공무원은 뭐라냐? 공무원은 개인이죠. 사인이라고 그래. 사직 쓰는 공무원은 어디다 내냐? 국가한테 낸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뭐라 한다? 공법행위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해요. 사인의 공법행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만 돼. 그것을 사법관계라고 그래.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공법이 적용이 돼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틀렸죠? 맞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몇 번이요? 4번이죠? 자, 20번은요. 통정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22번에 어디를 먼저 보냐면 25번을 먼저 봐요. 자, 25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봐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줄고요.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이퀄 우린 것을 뭐냐? 가장매매라고 얘기해. 가장매매. 거짓말 매매다 이 말이죠. 등 그다음에 바로 옆에요. 등기를 을에게 줄고 을에게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이래 됐죠. 무효예요. 무효. 그 후 을은 그러한 사정 모르는 병 줄고요. 모르는 병. 모르는 뭐란다?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병에게 그 밑에 줄 맨 끝에요. 등기를 해줬다. 등기를 해줬다. 소유권 취득이에요. 병이요. 됐죠? 자,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를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통정의 표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요. 가장 매매를 하죠. 거짓말 매매요. 가장 매매를 하죠.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을 앞으로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 1억을 빌렸거든요. 2월 1일 날 1억을 빌렸는데 돈을 갚기 싫으니까 2월 1일 날 이 갑이 을하고 가장매매 둘이 짜고 가장매매 거짓말로 둘이 짜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다. 이 말이죠. 2월 1일 날이요. 알겠죠? 이런 경우요.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그 돈을 갚지 않게 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죠. 3월 1일 날.
2월 1일이고 3월 1일. 이런 경우 애는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을 말하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할까?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냐?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죠. 이중 매매에서는요,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먼저 등기를 이전을 먼저 하죠. 먼저 등기를 이전하니까 제1매수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돈을 빌려줬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순서를. 그랬을 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을 막 위해서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익이죠. 사익이니까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익이다.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지 않아요. 사익이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봐. 이런 상태에서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제 을하고 등기라고 그냥 짜가지고 등기해줬죠?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 이렇게 처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해.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지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우리 법에 107조에서부터 몇 조까지? 110조까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이 무효가 비진이 표시를 소무효이다? 통정의 표시를 소무효이다? 그러면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악의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병이 선의이다? 소유자다? 그러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의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제3자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의. 악의라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104조 불공정 법령이, 107조 108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 있거나 선의인데 악의이거나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인데 과실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 이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제3자 병이 스스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제3자 이렇게. 이제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매매에서 뭔가 중요한 것은 가장 매매에서 무효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을은 갑한테 갑은 을한테 뭐를 청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봐봐. 을은요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원래 갑의 건데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은 을에게요. 뭐를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요 뭐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매매대금을 돌려달라.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왜? 을은 자기 소유물을 처분했다.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했다. 타인 소유물을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 앞으로 되어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갑이 말소를 하지 않아요. 왜요? 말소하면은 A가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A는 갑을 뭘 해서? 대위. 그래서 A는요 갑을 대위해서 을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뭘 해서? 대위. 많이 봐봐. A는 갑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갑의 건물, 갑이 소유자일 때는 압류 등을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겠지만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이 누구다? 선이다 이 말이죠. 병이 선이면 어떻게 돼요?
병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갑에게, 갑에게. 그러니까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병이 선이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는 병한테 등기 말, 뭐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A는 병한테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죠. 먼저 한번 볼까요? 자, 25번의 1번은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랬나요? 갑과 을은, 왜? 여기 봐봐. 갑하고 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이 누구라고 했죠? 방금 위에서 선이라고 그랬죠? 선이. 병은,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 써 거기다가 이퀄 병이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2번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 갑은 선의의 병에게 마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2번은 뭐라고 한다?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됐죠? 자, 3번은요.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취득한다. 그게 됐나요?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 OX? X죠.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이요? 병이 악의임을 증명해야 돼. 갑이 병의 악의임을 증명해야 돼. 갑이 병의 악의임을 증명해야 돼. 왜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이죠. 5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OX. X. 여기 봐봐. 이때 병은 누구 임하면 된다? 선의.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6번. 갑은 병에게,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그럼요. 갑은 을에게죠. 갑은 을에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봐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갑은 을 앞으로 있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또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 갑 동그라미 소유자. 이코라고 이코라고 또 써. 6번에 이코라고. 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 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자, 7번 한번 볼까요? 을의 처분으로 제3자 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을의 처분으로 제3자 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줄고 부당이득금의 반환, 그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을이 병한테 처리하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8번 볼까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줄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알겠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2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갑이 소유권 이전에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등기에 공신의 원칙,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게 됐어요? 등기에 뭐가 인정되지 않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의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하지만 특별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줄고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이죠.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이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9번은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병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의로 매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이 갑을 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병 동그라미 병. 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 10번은요. 갑의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가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박스하고 가로묶고 써거기 이중 매매 X. 이중 매매는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이. 14번을 먼저 봐. 갑의 채권자는 갑을 대위하여, 대위하여 출고, 대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말소 청구. 대위에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도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번. 자, 11번.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라는 것은 병이 선이 줄 것이고, 이퀄 소유자죠. 소유자. 첫 번째 끝에요. 갑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12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안 돼. 왜?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안 된다고. 언제냐?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는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12번하고 몇 번을 여러분요, 고려해야 되냐? 7번하고 12번을 비교해. 7번과 비교라고 써. 거기다가 12번에다가 7번과 비교. 7번은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로 문제되는 것이고, 지금요 갑하고라고는 가장 매매 거짓말 매매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3번은요 갑을 사이에 허위표시에 앞선, 허위표시에 앞선 누구냐면 앞선 가등기권리자 줄고 그건 제3자로 볼 수가 없다. 써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때다가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 자를 제3자. 이 사람이 제3자. 새로운 이해 관계.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허위 표시에 앞선. 앞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존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요 15번은요. 을로부터 토지를 아기로 양수한 병 줄과 아기로 양수한 병 이퀄 소유자 X죠.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25번 이렇게. 자 다시 22번 다시 와요. 22번을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죠? 1번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다른 말로 양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제 먼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요. 의사 표시가 뭐란다? 불일치하죠. 불일치.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모르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표의자만 알고 있다 이것을 뭐란다? 비진위 표시다. 비진위 표시. 상대방의 양해가 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모른다. 통정이라고. 통정에서 허위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비진위 표시는 뭐란다? 혼자만 그죠? 그것을 뭐란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해. 이걸 통정의 표시. 상대방의 양해가 있을 때, 상대방과 합의란 말이 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뭐라 나와 있죠?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사이 합의? 합의를 뭐란다? 양해. 그러니까 이건 단독이다, 통정이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갑에 대한 대출한대로 회피하기에서 을을 형식상 주체자로 내세우고 은행이 뭐냐? 상대방이요. 이를 양해했단 말이 뭐요? 통정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도 통정했다. 알겠죠? 을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을 해줬다.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누가 대출계약의 당사다? 갑하고 은행이다. 갑,
갑과 을이 대출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 이렇게. 왜냐? 은행이 을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양해를 했잖아요. 그 말은 통정을 했다 이런 말이죠. 2번 틀렸죠? 아니요, 2번 맞죠? 을이 아니고 뭐죠? 을이 아니고 맞죠? 자, 3번은요. 세금을 감액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죠. 그럼 봐봐요. 세금을 감액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 줄고요. 증여계약 줄고요. 이것을 매매를 가장을 말한다. 가장 매매로서 무효가 되죠. 증여계약은요. 은닉 행위로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은요.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해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에 퇴직. 형식상 일단 퇴직. 다시 임용되는 형식. 그럼요. 퇴직의 의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삼성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이요. 예를 들어서 창원 공장이 있고요. 창원 공장이 있고,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뭐, 어디 평택 공장이 있다고 해봐. 전 평택에 삼성이 새로 뭐 전기인가 삼성인가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쪽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회사가 다르잖아요, 이제. 형식상으로는. 근데 같은 계열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능력 있는 사람들 경력직 이쪽 가서 회사를 공장을 어떻게 잘 관리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여기는 퇴직하는 형식을 거치고 여기 들어가서 새로 입사한 것처럼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있다 3년 있다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하고 나서 안정되면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 너 퇴직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퇴직하려고 한 회사 한 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합의에 의해서 같은 계열사의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다시 오기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의 사직서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걸 얘기해. 자, 그럼 다시 봐. 4번.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 퇴직의 의사는 무효이다. 이렇게. 5번은요, 갑 금융기관과 을 사이에 통정한 허위 표시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하여 획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줄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요, 파산관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파산관제인, 이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파산관제인을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해, 제3자. 자, 그다음에 22번에 3번 봐봐. 22번에 3번은 뭐냐면, 이렇게죠?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갑의 목적은 뭐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요. 갑의 의사는 뭐죠? 갑의 의사. 갑의 의사. 그럼 반드시 뭐라고 싶다? 증여를 하고 싶다. 증여. 표시는 뭐죠? 거짓말로 매매를 해. 약, 뭐죠?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매매를 뭐라 한다? 거짓말 매매죠? 가장 매매라고 그래. 가장 매매는 통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증여는 뭐다? 증여는 은닉행이죠? 은닉행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서 무효로 볼 것이 아니고,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유효로 보고, 그러면 을은 일단 소유자가 되고, 세금을 때릴 때, 뭐죠?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돼 있지만, 이 매매는 무효죠? 실제는 증여를 했죠? 세금을 때릴 때 무슨 세금을 때린다? 증여세를 때린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등기가 유효고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정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죠. 그러면 정도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시험이 나오냐? 첫 번째는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가장 매매 등기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OX, X. 병은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이렇게 나와. OX. X. 병이 악이고 정도 악이면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OX. X란 말이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갑은 뭐죠? 악의의 병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정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OX. X.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3번을 보세요. 1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악에 대한 입증,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선이다, 악이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누가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러분 봐봐. 우리 여러분요, 제 3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제표에 잘 나온단 말이죠. 가박을 하고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해. 거짓말. 매매계약을 하죠. 거짓말. 가장은 무효죠. 이 가장 매매의 매수인이죠. 매수인. 가장 매매의 매도인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그래서 가장 매수인이라고 그러고, 가장 매수인은 무효. 그 다음에 가장 매도인. 이것도 무효. 가장 매매. 매도. 그래서 여기서 대금을 주겠죠? 대금을 준다고 하겠죠? 거짓말로. 여기는 무효인데 등기를 이렇게 준다고 했겠죠? 거짓말로. 거짓말로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고, 가장 매도인 앞에 되어 있는 대금도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무효죠? 무효인데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 넘기고 병한테 등기를 해. 이것을 말한다.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이 제3자. 이 사람이 뭘 했다? 이 사람이 매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가등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을의 집인 줄 알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의 집이. 을의 집인 줄 알고 이 병이요. 가가지고 저 집에다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제3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3자인 것과 제3자가 아닌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항상 제3자는 뭐냐? 제3자는 무효를 기초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왔었죠? 앞선, 앞선 그 말은 뭐죠? 기존의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 허위 표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또는요,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장 뭐뭐, 가장 허위 표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걸 제3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서 먼저 이렇게 딱 나눠야 돼. 가장 매매가 나와야 돼. 여기요. 가장 매수인. 가장 매수인. 여기요. 가장 저당권. 가장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전세권. 가장 전세권. 뭐 또 뭐가 있죠? 가장 소비대차. 소비대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앞에가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가장이라는 말은 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수한 사람, 허위 표시에서 저당권 설정한 사람, 허위 표시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요, 무효라는 말이나 허위 표시란 말이나 가장의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효죠, 여기까지는. 가장의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 허위 표시나 가장의 말이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무효예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면 가장 매수인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이 사람하고 다시 매수한 사람. 매수한 사람, 저 사람한테 압류나 가압류, 저 사람 건지 알고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저 사람하고 계약해서 가등기한 사람, 저 사람하고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제3자. 가장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 가장 전세권에 있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전세권에 있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장 소비대차죠. 거짓말 소비대차. 거짓말 소비대차잖아요. 거짓말 소비대차. 이 거짓말 소비대차에 의해서, 거짓 소비대차, 여기서 파산 관제인. 파산 관제인이라든가, 여기는 보증인이라든가, 이렇게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해. 제3자. 이런 사람들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가장 매수인,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가장 소비자. 그냥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럼 무조건 제3자. 이걸 다 암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건, 파산 관제인이라고 아까 말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꼭 암기하라고. 두 개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파산관제인은 파산관제인의 선이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저 누구를 기준으로? 총파산채권자.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부는 선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뭐다? 악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로. 전부를 선의로 본다 이 말이죠.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를 선의로 봐. 그러니까 총파산채권자는 세 가지죠. 첫 번째, 제3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의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다? 그럼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알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면 제3자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 보면 어떤 선생님들 보면요. 여기 뒤를 이렇게 막 줄구어가지고요. 이걸 암기를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요. 여러분요, 아니 저당권이 여기만 있어요?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알겠죠?
그건 무식함의 극치를 다는 그러니까 제3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제3자란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를 시키는 게 억지로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허위 표시,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거잖아요. 이 무효인데 그 무효인데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무효인 걸 모르고 다시 넘겨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앞에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시키냐? 허위 표시에 의해서 전세권이 설정됐다. 또는 이 전세권은 허위 표시를 가장이라고 써. 가장 전세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는 무효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다 제3자예요. 그건 암기할 수 없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봐요. 그래서 여러분요, 23번 1번 보면, 통정허위 표시에 가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봐봐, 여기까지. 통정허위 표시에 가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 여기까지를 통정허위 표시에 뭐라고 하죠? 가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가장? 가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말한다? 가장 매수인, 이 말이죠. 가장 매수인.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뭔가를 넘겨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다시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3자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를 주장하는 자. 이 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자, 2번 보셔요. 2번요.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체면역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줄고 봐.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체면역서 서명날인,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은행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친구를 위해서 대신 빌리러 온 사람인데 당신 알고 있느냐? 그건 당신이 그럼 그렇게 해주겠느냐?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양해도 없이 은행에도 알리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대신 돈을 갚아주기로 했어. 그런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줘. 그럼 은행은 친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래? 나한테 갚으라고 그래? 나한테. 그래서 그걸 말한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틀렸어.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로서 제3자가 책임, 이 말이죠.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로서 제3자가 책임, 이 말이죠. 자, 3번요. 보증인이죠. 자, 봐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주채무자의 기망행위라고 돼 있죠. 이러면 봐봐. 우리가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하죠? 보증계약은.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여기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가 있고, 여기 누가 있죠? 채무자가 있죠? 근데 여기 누가 있어? 보증인이 있죠? 이런 보증인은 누구하고 보증을 쓰는 거죠? 보증인은 채권자하고 보증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자를 뭐냐? 제3자일 뿐이에요. 제3자가 보증인을 기망을 했죠? 기망. 기망하면 제3자에 의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인은 무조건 취소라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알겠죠? 뭐 말이 다른데요.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주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믿고 채권자와, 이렇게 채권자와.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요?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OX. 그럼 봐봐. 보증인은 계약의 당사자예요. 알겠죠? 누가 제3자다? 채권자. 그래서 그럼요. 거기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아니에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한다? 채권자. 바꿔.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채권자. 채권자와 보증계약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해한 경우 보증인은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봐. 하나는 제3자가 될 수 있어, 보증인이. 보증인이 제3자가 되려면 이거 봐봐. 이거요. 가장소비대차. 가장소비대차. 가장소비대차가 뭐죠? 가장이니까 거짓말 소비대차죠? 여기에다 내가요, 보증을 썼어. 보증을 쓰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제3자가 돼. 제3자. 알겠죠? 제3자. 가장 소비대차의 경우는 제3자가 된다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장 소비자 거짓말 소비자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라면 보증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이 사람이 뭐냐, 보증채무 이행했을 땐 제3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진짜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다? 이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채무자가 제3자가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3번을 보면 주 보증인이 주 채무자의 기망에 의해서 주 채무자가 있는 것을 아 봐봐요. 주 채무가 있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가장이네요. 가장 주 채무자가 있는 걸 믿고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을 믿고 보증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죄송해요 제3자에 해당하네요. 알았죠?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보면 진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다고. 그런데 원래 채권액이 1억이라고 1억. 1억인데 채무자가 뭐라 한다? 2억 뭐죠? 2억인데 1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보증서 써줄래?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보증을 샀다 이 말이죠. 보증계약을. 그랬을 때 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주채무가 있는 것을 믿고 그랬죠? 그럼 주채무가 있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은 주채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없으니까 있는 것을 믿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가장소비대차다 이 말이죠. 가장소비대차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기망을 당해가지고 뭐를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증채무를 이행했죠?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말이 제3자. 알죠? 여기서는 제3자. 제3자에 해당한다. 죄송해요. 여기 보면 지금 채권자고 뭐 채권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온 것이 아니죠. 취소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제3자냐 아니냐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제3자에 해당을 제3자. 자 4번은요 갑이 상대방 을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가장채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맨 끝에 파산 관제인이죠.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5번은요 통정 허위표시에서 가등기. 가등기에서 그럼 무효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그럼 본등기도 무효가 되죠. 여기까지 무효죠? 무효인데 여기에 타자마 무효로부터 이 말이죠. 다시 부동산 양수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5번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실제로는 봐봐 이거예요. 원래는 등기부로 봐야 돼. 등기부로요. 등기부로 봐봐. 이게 지금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에도 두 군데에서 시험이 나왔는데 약간 어려워. 가등기하고 통정의 표시가 연결이 돼 있어. 봐봐. 1번 갑. 갑이 있고요. 2번. 2번요. 여기 을이에요. 을이 가등기. 우리가 그러면 이론 강의할 때 한번 했어. 가등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가등기가 갑하고 을이 통정에서 통정. 통정을 해서 가등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3번요. 3번 병한테 팔았어. 4월 1일 날. 왜요? 갑은요. 을 앞으로 돼 있는 가등기가 통정이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병한테 판 거죠. 4월 1일. 그럼 병이 누가 돼요?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이 을이 통정 표시는 무효면 본등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이거 또 본등기 한 거예요. 본등기. 언제요? 10월 1일이요? 그럼 본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 소유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본등기가 되면은 이 등기가 무효인지 아닌지 보통 모르니까 등기관은 이 사람이 본등기하게 되면 이 병등기를 10월 1일 날 병등기를 누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를 해? 말소를 해. 근데 이 직권 말소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 말소라고 똑같아. 불법 말소. 불법 말소가 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가 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 돼?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돼. 왜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돼? 직권 말소가 됐는데? 왜 여전히 병, 그렇죠. 등기는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그래서 이 병의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도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런데,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잖아요? 가장 매매로 무효죠? 통정의 표시 무효죠? 그런데 이 을이요, 이걸 3번이요, 정한테 처분해, 정한테. 그러면 등기가 무효인데, 통정의 표시도 무효인데, 무효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을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해. 제3자는 누굴 때?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을 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뭘 한다? 정이 소유자가 되죠. 정이 소유자니까 병은 정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병은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해. 알겠죠? 왜요? 이 사람은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등기가 된 사람이죠. 무효죠? 무효인 사람으로부터 다시 넘겨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은 제3자가 돼. 제3자. 그럼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정의 소자니까 병은 정등기 말소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원래의 문제예요. 알죠? 근데 문제인데 우리 지금 여기까지 딱 끊었죠. 가등기가 되어 있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어 있다. 알죠? 이로부터 다시 넘겨받는 사람이다. 누구다? 제3자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5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요 24번은요. 그래서 23번의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24번은요. 1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 허위 줄고. 이것을 뭐라 한다? 통정을 표시해 뭐라 한다고 그랬죠? 가장이죠? 가장 채권이에요. 가장 채권. 여기까지 무효죠? 무효인데 다시는 뭐라고 나오면 무조건 제3자죠? 가압류. 가압류. 이걸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 근데 이 제3자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과실, 무과실 따지 안 따져? 안 따진다. 1번 맞죠? 2번.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비해서 등기 원인을 매매 예약으로 한 가등기로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 수탁자가 사이 합의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아니에요. 2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종중이죠, 종중. 종중이 종중원한테 가등기를 해. 집에 땅을. 종중 땅을. 근데 등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등기해주면 나중에 종중, 뭐죠? 종중원이 팔아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한다? 가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 자체는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가등기 자체는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실제로 등기를 할 의사로서 하는 거잖아요. 알죠? 그래서 그것은 가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가장 소비 대차. 여기까지. 가장 소비자 무효죠. 줄고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봐봐. 가장 소비자는 뭐냐면 봐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거짓말로 차용증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주가 누구냐? 대주가 채권자예요. 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것은 병이 채권자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5번요.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 앞선. 그러면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또 썩 6번 해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상속인.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 다음에 상속인. 이 두 개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또 제3자가 아닌 것 또 뭐가 있어? 또 아닌 거 파산 관제인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다, 아니다? 제3자이다. 이다. 아닌 게 뭐가 있다? 방금 대주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알겠죠? 상속인, 수익자, 대주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그런데 파산관제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이다. 알겠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죠? 앞선, 기존에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26권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